안녕하세요. 집들이TV 우팀장입니다. 오늘은 소서역 초역세권 신축 분양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현장은 두개동 14층 72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 현장 정말 옵션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많은 현장을 둘러보았지만 이렇게도 많은 옵션을 주는 현장을 진짜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요. 주차는 지상 1층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자주식으로 100% 가능하십니다. 옵션이 정말 많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집 보러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이곳은 전실입니다. 전실도 보시면 사이즈가 정말 크게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타일로 마감 처리되어 있고 키 큰 장과 신발장 정말 큰 수납도 가능하도록 4칸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허리 선반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어서 이쪽에 뭐 인테리어 소품이나 디퓨저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괄소 등 버튼 잘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슬라이드, 3연동 슬라이드 중문 정말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부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이곳은 거실입니다. 거실을 보시면 지금 채광이 정말 잘 들어오는데요. 창도 큰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정말 우수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타일로 고급 아트홀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TV 무상 옵션으로 증정해 드리고요. TV 이게 한 60인치에서 80인치 정도 돼 보이는데요. 정말 넉넉 이런 크기가 들어갔는데도 좁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쪽 벽면 보시면 이제 쇼파 놓는 자리고 공간. 쇼파가 지금 4인용 정도 쇼파가 들어와 있는데 한 5인용, 6인용까지도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도 이쁜 인테리어 등으로 잘 마감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간. 이 공간에서 거실 공간이 한 4m 정도 됩니다. 4m 이상이 나오는데 이 공간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더라도 거리감이 정말 멀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방 소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주방인데요. 주방은 D자형 구조로 나와 있고요. 거실과 대면형 주방이며 이 조명 정말 블링블링하고 이쁘게 이쁜 인테리어 조명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 아일랜드 식탁인데 단차가 되어 있어서 식사하시기 편하게 낮게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 밥솥 놓는 공간 들어가시고 인덕션 2구, 하이라이트 1구, 후드 설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색상이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잘 주방이 되어 있고요. 벽면 또한 타일 재질로 되어 있어서 관리가 정말 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기 세척기도 옵션이고요. 사각 싱크볼 정말 깊고 넓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김치냉장고, 냉장고, 냉동고까지 풀 옵션, 옵션으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안방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자, 이곳은 안방입니다. 안방 또한 지금 창도 크게 나 있어서 채광이 정말 잘 들어오는 걸 보이실 텐데요. 지금 침대 자리 이쪽에 배치를 하였는데 이쪽에 왜 배치를 하였느냐? 이쪽 공간에 드레스룸이 따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정말 다른 드레스룸이랑 다르게 이쁜 디자인으로 드레스룸이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 지금 안쪽이 훤히 들여다 보이니까 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 정말 잘 보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 안쪽을 보시면 지금 시스템 장까지도 무상 옵션으로 증정이 가능하시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뭐 나가실 때 옷 입고 전신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옷 매움새 다듬고 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부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곳은 부부욕실인데요. 부부욕실 지금 화이트 톤, 정말 밝은 톤으로 되어 있어서 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샤워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살짝 물이 조금 튀길 것 같고요. 만약에 고객님들께서 안방에서 샤워를 하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샤워기 잘 설치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 이제 젠다일 선반, 미러장 수납장까지도 잘 시공이 되어 있어서 욕실 용품 수납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타일 또한 바닥 타일 또한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인 욕실 한번 가볼게요. 자, 이곳은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 또한 부부 욕실과 동일한 컬러와 지금 색상으로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요.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똑같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젠다이 선반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미러장 수납장도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방을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자, 이곳은 두 번째 방입니다. 지금 자녀 방으로 꾸며놨는데요. 보시면 이런 붙박이장, 책상, 침대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품목들 전부 다 무상 옵션으로 증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녀방 또한 지금 채광이 정말 잘 들어오는데요. 지금 거실, 자녀방, 안방 모두 다 채광이 정말 잘 들어오는 집이라 보실 수 있고요. 지금 꾸며둔 이 상태로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고객님들께서도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난 내 용품, 내 거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사용도 가능하시니 그거는 선택사항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방 침대 나오고요. 뭐 옷장, 책상, 뭐 수납 공간 정말 충분하게 나오고 이 공간까지도 남으니 정말 넓은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자, 이곳은 세 번째 방인데요. 지금 현재 드레스룸으로 지금 DP를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시스템 장, 이런 장들 전부 다 무상 옵션으로 증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고객님들께서도 뭐 자녀분이 뭐 두 분, 세 분이나 있으시면 이쪽을 뭐 자녀방으로 같이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된 상황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안쪽에 보시면 지금 세탁기, 건조기, 다용도실에 이 세탁기, 건조기까지 무상 옵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지금 공간이 나오고요. 지금 다용도실에도 창이 정말 크게 나 있어서 뭐 채광이나 환기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사역 초역세권 신축 분양 현장을 둘러보았는데요. 와, 여기 현장 정말 이렇게 퍼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옵션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는 몸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올렸던 소사동의 신축 분양 현장들이 조기 마감이 되었다 합니다. 여기 현장도 정말 빠르게 나가고 있으니 미치 않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 상담 도와드리고요. 이쪽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딥드리TV 우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